아, 네, 안녕하세요. 배가 막히는 회사 지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현장 일을 좀 많이 하고 왔어요. 어제도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시멘트 제거하느라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왔고, 어제도 늦게 왔는데, 늦게 와서 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오늘도 제가 오늘은 원래 네 군데를 가야 되는데, 일단은 한 군데는 내일 오전에 가기로 했어요. 제가 너무 좀 몸이 지쳐가지고, 욕심 부리지 않고 어차피 기다려준다고 하셔가지고, 그래서 오늘 세 군데 현장을 마무리를 했는데, 일단은 첫 번째 현장은 오수관 막힘인데, 결론적으로는 하수관이나 다름이 없는 기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쇼츠 영상에 올라갔던 현장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현장은 이제 식당인데, 기름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현장은, 마지막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썼던 편식 노즐인데, 자, 요 세트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프로가 가장 많이 쓰는 노즐이에요, 이게. 일반, 그러니까 요거면 웬만한 하수대만 다 되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두깎이 폭탄. 구리스브루는 뭐 요즘 잘 안 써요. 잘 안 써요. 오히려 이런 이 콩알 노즐이 너무 위험해서 오히려 잘 안 씁니다. 그리고 편식 노즐, 그 다음에 이제, 준설 노즐, 저기, 슈퍼십,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저희 지프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지드 내시경입니다. 이것도 이제 3년이 넘었는데, 자, 얼마나 깨끗한가. 어제 시멘트 뒤집어 쓰고 오늘 막 기름 다 뒤집어 썼었는데, 와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다음 현장 갔을 때 깨끗해집니다. 깨끗한 마음으로 꼭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는 요점은 뭐 그건 아니고, 여러분들 그 내시경도 세척을 하고 뭐 정비를 하지만,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 노즐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차 문을 열어보면, 네, 저 역시도 뭐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데,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,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호두깎이 포탄 노즐이에요. 근데 3플로 노즐이죠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즐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노즐. 이 노즐 하나면 기름 터는 것도 되게 잘 털리고 잘 들어가요. 근데 제가 오늘 쓰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편심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 노즐이. 네, 이 노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지간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 노즐이 이렇게 그냥 메인과 넣는데, 아, 유독 가지간을 자꾸 막 타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했더니, 빼서 확인해 봤더니,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돌려보니, 물줄기가 후방 육구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, 한쪽이, 그러니까 물줄기가 유상하게 나오더라고요. 막힌 건 아닌데, 그렇게 되면은, 이제, 물론 편식 노즐이, 나도, 본의 아니게 편식 노즐이 만들어지지만,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,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,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계속 썼더니, 나중에는 이 노즐 팁이 망가져요. 예, 그 분수처럼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나가게 되거나 이물질로 인해서, 그러다 보면 요 구멍이 원치 않게 내가 원치 않은 구멍이 만들어져요. 왜냐하면 이 노즐은 영원하지가 않아요.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물줄기 변형이 오고 이제 물줄기 양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커지는 거죠, 구멍이. 근데 커져도 원래 모양의 노즐 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커져야 되는데, 이물질이 껴있는 상태에서 네 맘대로 만들어진 물줄기로 계속 갈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뚫어도 원치 않은 물줄기가 나와버리는 거야. 막 옆으로 나가거나 막 분수처럼 나오고, 분수처럼 나오면 무슨 파괴력이 있겠어요? 아니면 내가 원치 않게 옆으로 나간다고 뭐 추진력도 떨어질 테고,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노즐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노즐팁 관리도 되게 중요한데, 이 이물질이 왜 끼겠어요? 첫 번째로 지하수나 아니면 뭐 소방수나 이런 찌꺼기가 있는 노즐을 썼을 때가 첫 번째로 그런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펌프를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노즐을 맨홀이나 배관 안에 잠수시켜놨을 때가 그렇습니다. 그때 반대로 진공이 잡히면서 얘가 그러니까 이 기름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요, 물이. 예, 그러면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호스와 연결된 뭐 그런 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쓰는 고압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완전 철이죠. 철인데 이제 코팅이 돼 있긴, 아예 코팅이 돼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제 하여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. 근데
또 하나가 이게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, 요 물줄기가 100% 나가는 거에 내가 압력을 맞춰놨는데, 만약에 예를 들어 뭐, 두 개, 세 개가 순간 갑자기 막혀버리면, 갑자기 백압이 걸리면서 엔진이 부하가 걸리고, 펌프에 데미지도 가고, 엔진에 데미지도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, 많이 썼었는데, 요게 또 오늘따라 또 말썽을 부리더라고요. 한 군데도 아니고, 세 군데가 그냥 씨 막혀버려가지고, 뜯는데 애먹었어요. 아무튼 그래서, 이렇게 뚫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일단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, 오늘 여기 사무실 와서 또 세척을 하려고 보니, 뚫긴 뚫었는데 제대로 안 뚫려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꼭, 여러분들 이 노즐 팁은, 요거 핀 갖고 다니시면 돼요. 이거 이제 이게 불때 핀이라고 해서 이 산소 불때 핀이에요. 그래서 요거 꼭 갖고 다니셔서 현장에서 막히면 꼭 뚫어주셔야 돼요. 꼭 뚫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, 노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요것도 아까, 노즐을 이제 뚫고 나면, 이렇게 후레쉬로,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면, 빛이, 노즐 팁에 100% 나오는 빛이 있고, 그렇지 않은 빛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잘, 보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, 청소해준 다음에 뭐, 에어나, 요런 걸로 꼭 이렇게 반대쪽에서 불어가지고, 불어서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, 또, 펌프랑 고압호선 연결을 해서 노즐을 꼭 싸보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 투명관은 한 1m 정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다니셔야 돼요. 갖고 다니셔서 내 노즐이 제대로 물이 나오는지를 이 투명관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에 제 노즐 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쏘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, 혹시라도 이 투명관이 없으신 분들은 투명관을 한 1m만 꼭 갖고 다니셔서 노즐이 제대로 팁이 뭐 물줄기가 제대로 나오는지, 그 아니면 뭐 터보 노즐도 회전이 제대로 되는지, 이런 것들은 왜냐면 배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업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하시고 사전 점검을 하시고, 그리고 작업 후에도 후점검을 꼭 하신 다음에 장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노즐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즐 팁이 넓어집니다.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더라도 뭐 예를 69면 69, 89, 89 이게 꽉 치게 넓어져야지 어느 한 군데 물줄기가 뭐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노즐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쓰는데 유독 가지가를 다 타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물줄기 하나가 삑사리 날고 있더라. 그래서 바로 뚫어가지고 잡았더니 가지가는 안 타더라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잘 마무리를 합니다. 하루의 마감은 정비입니다. 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